셰프님들이 되게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. 근데 어디 식당 가면은 청와대 셰프였던 분이 하는 집 뭐 이런 게 있는데 네, 맞아요, 그러면 맞아요. 셰프님들끼리는 이렇게 쭉 다 아세요? 얼굴 보시면? 아 근데 이 저희가 셰프들이 이렇게 나가 셰프집이 한다는 집들은 20년, 25년 동안 해본 결과 지금 두 군데밖에 없어요. 사실은 나머지 분들은 그 청와대 전담 셰프로서 한 게 아니라 호텔에서 행사를 들어와서 파견도 아니고 행사 들어와서 캐터링 한번 한 걸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. 그분은 제주도에 한 분 계시고 서울에 한 분 계세요. 아 진짜 청와대에서 오리지널 전담 셰프는 근무하셨던 전담 셰프님 딱 두 분만 제주도에 한 분 서울에 한 분 계시다. 아, 저 뺐네요. 저까지 세 분. 죄송합니다. 저는 없어요. 빨리. 셰프님 혹시 메밀쌀 하셨어요? 너무 말하다 집중하다 보니까 안 했네. 다시 올릴게요. 네? 청와대에서 만약 실수하시면 아 청와대는 이렇게 대통령이 앞에서 이렇게 안 지켜보시니까 아, 청와대에서 실수하게 되면은 다 모른 척해요. 아, 그래 자신 있게 아, 다시 모른 척 다시 만들면 다시 하면 돼요. 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. 우리는 그냥 주시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지, 먹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앞에 메밀쌀이 보여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이런 거를 속담 있잖아요.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. 아~ 근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다시 넣잖아요. 그래서 다시 넣는 거예요. 셰프님 요새는 이런 게 이런 리얼을 좋아하십니다. 네. 아 이게 끌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아 그래요? 제가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